오케이. 우리 이 거리를 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? Oh, yeah.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되나? 철련. 오케이. 이들이 가라. 날리는 벚꽃잎이 이리리리 파츠 나무였는데 아 천리야 두 번은 좀 싫은데 집에 당한 주민 나한테 그냥 내버리고 대버려야지 그냥 내버리고 이번 턴에 태블릿 울리는 게 이거 한 장밖에 없거든요 두 장은 쓰기 좀 힘들어가지고 한 장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죽 이거는 뭐 전투에서 채운 거니까 의미 없고요 그냥 냅시다 은행원 나왔네 은행원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은행원이라 요즘 내는 거 봤는데 이거 사수이라 뭐 쳐맞을 거예요 안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쏘쏘고 없네? 개꿀이죠 도발 세우고요 그렇죠 공격군 세우고 그런 거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걸 미리 내놓는다도 괜찮고 이거든 내놓는다도 괜찮거든요 이게 낫겠다 아 단둘이 자꾸 알 수 없는 이리가 이들이 가라 우선 사수를 있었으면 사수를 썼어요 여기에 아까 5회 잡고 사수를 썼을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 했을 거예요 안 했다는 건 없다는 거거든요 사수 우선 침묵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걸 못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수를 오른쪽에 쳐뽑지 않으나 화살로도 불가능해요 지금 화산도 여기 다쳐먹고 화산하면 가능하긴 하겠다 화산이 미리.. 아 안되나? 잠시만 계산해보자 여기 다쳐먹으면 얘들 다 죽고 얘 살고 화산하면 가능은 하겠다 죽고 상관없어 그럼 다른 루트로 가면 돼 루트 다른 거 많거든요? 굳이 얘 때문에 이걸 넣는 것도 아니야? 이러면 없어 이러면 방법 없어요 이러면 이걸로 이거 내고 이거 해도 세상이거든? 오케이 갑시다 뒤져봐라 개새끼 3마이 3마이 3장 갈았어요 기다려라 뒤진 줄 알아라 근데 별로 좋게는 못 갈았어 그건 맞아 좋게는 못 갈아서 가봅시다 변했어 자꾸 겹쳐 정경수사 아니에요 저대가 정경수사가 아니고 그 덱이에요 전투 함상 쓰는 그 덱인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터지면 좋은데 터지면 끝도 없이 좋은데 터트려버린 텐데 이번엔 안 나왔네 그러면은 루트 완전 맞고 지금 못 잡는 것 같거든요 지금 못 잡는 것 같아요 못 잡는 것 같고 그리고 소요 시간이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있어 무조건 내야 되는 게 그게 한 5턴 정도 걸려 지금 이 정도면 되게 약한 거거든 지금 그런 불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거 하려면 독신이 갈길라면 그런 불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이걸로 뭐 가져왔겠지 뭐 그러면 한번 내야 된다는 소리죠 지금 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도 이쁘지가 않고 독신이 늦게 나오면 또 문제된데 이거든 여러분 해봤어 민물판에서 3장 먹었거든요 근데 좋게 태우지 못했어요 이런것을 태워가지고 의미가 없는거를 많이 태워가지고 좋진 않고 두억신 자체를 태우는게 가장 좋죠 근데 이걸 패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걸 넣는건데 넣어가지고 지금 바로 뽑으면 개사기죠 이걸 화산하더라도 안되죠 이건 뭔데 화산 이거 안죽죠 너무 많아요 씨발 너무 많이 때리네 그렇죠 안죽죠 그렇죠 한마리도 못죽였어요 지금 아 근데 풀빈치 않았네 미친새끼가 11 아! 오란새끼가 어떡하냐? 잠시만요. 시체 수레가 나왔네요. 네피드를 죽여놓는 게 가장 좋은데 우선 이걸 때리고 네피드 죽여놓읍시다. 네피드 좀 죽여놓고 이걸로 기다려라 개새끼야. 뽑는다. 진짜 뽑는다. 개새끼. 뽑는다. 뽑았다. 씨바새끼. 뽑았다. 니 다음 턴 가면 간다. 니 다음 턴 가면 간다. 니 다음 턴에 가. 이번 턴에 정도면 니 간다. 나 다음 턴 이거 두 개 다 쓰고 간다. 나 뽑는다고 왜 말했다 이 개새끼야. 까치고 있어 개새끼가.
이번 턱 이거 누른 순간 끝나요. 이거 누른 순간 이거 안심하면서 누른 순간 끝납니다. 하진 내린 순간도 끝나고요. 뭐 해도 좋대요. 제일 좋은 게 피드 정리인데 화산밖에 없어요. 남은 게 번복도 한 장 있겠다. 번복 한 장 화산 한 장일 거예요. 그게 좀 패에 들고 있나요? 11장이라 많은 티 난데 쓸모없는 거 많이 내가 처리해줘가지고 뽑을 확률도 높긴 한데 없을 확률도 있거든요. 뭐 정리해도 상관이 없는 게 그때 되면 내가 다른 루트로 가버리면 돼. 화산 씨발 새끼 아까도 뜨고 있었는데 그럼? 왜 왔습니까 아까? 피드가 완벽히 정리해.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이 판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이게 루트 바꿔가면 돼. 루트 바꿔가면 되고 잠시만요. 이걸로 하 이거 한 바퀴 못 써. 한 바퀴 못 쓰고 그럼 지금 써야 돼. 가자! 독시 태우자! 가자! 아 씨발 진짜 덱 씨발 진짜 너무하네 개같은 거야. 샹놈의 그 씨발 그 어? 어? 개꿀 아 독신이 자체를 태웠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런 말 안 하자. 그런 말 아니면 그런 말을 태우거나 둘 중에 한 개 태웠어야 되는데 킬신이 좋았는데 아 개같은 거 뭐해 계속 때려. 그런 말이야. 그럼 내야 돼. 무조건 내야 돼. 한번 내고 가야 돼. 아니면 그게 끊기기 때문에. 그리고 아직 공고충도 안 나왔어요. 그 모기 새끼도 안 나가지고 아무리 내더라도 피드 먹지도 못하고 무조건 패를 한번 올려야 돼. 아니 방법이 없어. 피드는 내가 뭐 어떻게 정리하겠냐. 황실도 누르고 이러기 때문에 아 이것도 나왔네 개 같은 거. 이런 공고충이야? 아 좆됐다. 너무 아픈데? 생각할게요. 아, 우실까 드셨네요 덤비. 아하 이거는 너무 느려. 이쪽으로 가는 건 너무 느리고요. 이쪽으로 가는 건 너무 느리고 시체수래. 이거 먹으면 그거 나오거든요. 그거 나와요 맞죠? 대박이다 이씨. 야 상대 저거 원턱이라 안 나. 원턱이라 안 나고 한 세턴 걸려. 아직 그런 법 없으면 괜찮아요. 주술사가 1티어는 아닌데 독신이 렉이 1티어인 것 같아.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독신이 1티어 맞아. 지금 덱 중에는 제일 좋아. 제일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. 한 판 하는데 꾸잼이긴 한데 필요한 게 너무 많단데 빨리 패버리거나 두 개가 있어. 빨리 패버리거나 빨리 패버리거나 아니면 태워버리면 되는데 아 너무 패나투 씨발 진짜 조금만 들어왔으면 조금 너무 쓰레기만 태웠어. 그 들어가는 카드 한 개도 못 태웠어. 그게 문제예요 지금. 어 저거 한 대 때려놓는 거 같은데 때려놔도 돼요. 독신이 지금 안 할 거고 한다고 하면 패를 올리는 거 없기 때문에 황천 맞으면 가요. 그렇죠. 그러면 하면 무조건 내야 돼. 수발 다 들고 있어. 설마 척발이 다 들고 있었나? 개새끼인가? 어떡하지? 방법이 없나? 그냥 싼 거 그냥 말아야 되나? 피는 나쁘지 않거든요. 빨리 먹어요. 하하. 다네네 씨발로 이거 어떡하지? 도발 좋은 거. 아 씨발 좋겠다. 항상 뽑았고 항상 뽑으려고 이제 잡거든. 얘는 뭐 잡으러 말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올릴 것도 없고 얘를 받고 얘 잡을 필요 없어요. 이게 맞겠다. 이게 제일 좋겠다. 이게 제일 좋고 와 근데 씨발 방법이 없는데 안 보이는데? 엔서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? 아 뽑았나보다 씨발 새끼. 아 진짜 왜 이러지 마세요 진짜. 이렇게 되면 좀 머리 아프지. 아 개새끼 플레이 존나 느려. 개새끼 두억신이 그냥 쳐내지 개새끼야. 아 그리고 두억신이 발동하는 건 낸수수 아니에요. 그런 물 먼저 발동하면 늦게 돼요. 어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그 낸 순서가 아니에요. 낸 순서가 아니고 지 좆대로 발동해요. 전투 함성 발동한 거 제가 아까 써봤거든요.
그런 분이 제일 처음 발동해서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어,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. 그러면 제일 먼저 발동하면 돼요. 복사되기 전에 저런 발동하면 돼요. 이건 됐고요. 가져오든 말든 이거 됐습니다. 오케이! 아, 이러면 안 돼요. 이러면 끝났어요. 이러면 끝났어요. 예. 이러면 끝났어요. 못 올리잖아요. 끝났죠? 그렇죠. 빙신액이랄까? 예. 끝났어요. 디엔드에요. 예. 복사하고 그런 분이 터져야 되는데, 그럼 먼저 발동하면 돼요. 나가이 개새끼야. 콱! 씨발라. 무조건 정리하면 돼요. 나가이 개새끼야. 콱! 이놈씨. 아, 저 난리난다. 씨발. 모르겠다. PPH야, 개새끼. 모르겠다! 필요로서 쓰고요. 끝났어요. 저한테 그런 걸 한 개, 저한테 독실이 한 개 보는 덱인데 게임이 끝났습니다. 예. 사로라이트를 아까 태워서 제가 이긴 거예요. 맞아요. 사로라이트 한 번 더 터졌으면 몰랐어요.